운동 후에도 일을 할 때도 빠지지 않고 챙겨온 아이스플랜트. 4년째 아이스플랜트를 챙겨 먹다 보니 자신만의 노하우도 생겼다고 한다. 아이스플랜트는 실온 보관하는 것보다는 냉장 보관하는 게 훨씬 좋아요. 한 10일 정도는 신선하게 먹을 수 있거든요. 아이스플랜트를 보관할 때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이 키친타월입니다. 아이스플랜트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키친타월을 하나 깔아주면은 오랫동안 짓무름 없이 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이스플랜트를 손질할 때는 꼭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 세게 문지르면 물러지기 때문에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주고 물기를 빼줘야 한다. 특히 아이스플랜트를 물에 오래 담가 세척하게 되면 당뇨 완화에 도움이 되는 디피니톨 성분을 비롯한 각종 영양분이 빠져나갈 수 있고, 식감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아이스플랜트를 물에 오래 담가 두거나 박박 문질러 씻는 것은 피해야 한다. 물에 살살 씻은 아이스플랜트는 먹기 좋게 손으로 찢어주기만 하면 손질 끝! 처음에는 아이스플랜트를 생으로 먹었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먹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혈당도 안정되고 해서 일반식으로 해먹으려고 약간 겉절이식으로 무쳐 먹고 있어요.